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정선호입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요새 도토리 됐으니 이러고 다니셔가지고 정체성에 조금 혼란이 왔어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어제 마트를 갔는데 이것저것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도토리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먹어보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컥 샀어요. 샀는데 내가 내 스스로 도토리임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씁쓸하지만 어쨌든 오늘 도토리 쫄면이라는 걸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또 조금 미지근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면은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이죠. 뭐라는 거야? 면보다 사이드를 먹기 위해서 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로 훈제 홍삼겹살을 준비했는데 거기다 치즈를 뿌려가지고 치즈 훈제 통삼겹을 해서 쫄면이랑 같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거 준비를 여사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마! 이거 같이 좀 만들자! 왜? 이거 내가 뭐 사왔어. 뭘 사와? 쫄면. 쫄면? 진짜로? 쫄면! 몇 개? 네 개만 해. 네 개? 우리 과식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 나 근데 과식이 아니야? 기본이야. 그리고 나는 통삼겹을 준비해야지. 뭐래? 통삼겹이 어딨어? 내가 해서 보여줄게. 진짜? 기대해도 돼. 이거 면 끓이고 있으면 내가 준비해올게. 알았어. 면이 꼬맣다 진짜. 이게 삶은 거 더 꼬맣걸? 오. 면을 한번 뒤집어서 물을 묻혀주는 거야. 잘한다. 워낙 잘하지 엄마가 지금. 가다. 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지 쫄깃쫄깃해지는 거. 이렇게. 짠. 다 된 거 같은데? 아니야. 쫄깃쫄깃해 보이는데? 아니야. 다 풀어졌는데? 아니야. 됐다니까? 아니었다니까. 됐다니까? 쌍무새끼 아니었다니까 그냥 확.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같이 해는 거야? 에? 이게 같이 해는 거야? 나는 준비했어 고기.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좀 봐. 왜? 너 있어 여기에. 뭐야 이거? 서로야. 서로야. 정토리가 몇 명이야? 정토리. 진짜 웃긴다. 자 이렇게 해서 정토리를 여기다 쏟겠습니다. 꽉 이렇게. 야. 자 그럼 이거 저기로 가져갑시다. 내가 여기 테이블을 딱 세팅해놨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고기를 준비했어요. 저를 찍어주세요. 알았어. 세상에. 야. 네, 훈제 통삼겹이고요. 여사님이랑 이거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절반으로 네. 기다랗게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딱 구덩이가 준비됐잖아요. 응. 치즈입니다. 야. 이런 걸 또 어디서 배웠어요? 치즈를 다 얹어줬어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응. 이름하여 치즈 훈제 통삼겹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치즈 네. 훈제 통삼겹. 네, 맞습니다. 갑시다. 자, 뿌려줘요. 네. 소스를 뿌려주세요. 안 돼, 선호야. 소스에 묻힌다, 선호. 나 생각 또 까먹었어. 여기 있다. 아 엄마! 왜? 젓가락으로 비비면 어떡해? 그럼 뭘로 비벼? 아 맞아 젓가락으로 비비고 손으로 비비고 젓가락으로 비비고 손으로 비비고는 뭐야? 그냥 노래 아. 그래 뭐든지 손으로 해야 맛있어 손맛이 밑에서 한번 지지고 우와. 밑에서 한번 지지고 여사님 응. 한번 한입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어야 돼 어때? 이것도 하나 먹어봐. 이거? 이야! 이게 얼마큼 들어갈까?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아니야. 진짜? 나도. 응. 잘해. 저 손은 뭐야?
맛있지? 어? 진짜 맛있지? 응? 면이 달라. 치즈. 응. 내가 삶았어. 진짜 맛있다. 내가 삶았어. 치즈, 훈제 통삼겹. 진짜 귀여. 와, 대박. 와, 찰떡이야, 찰떡. 얘가 약간 매콤달콤하고, 얘가 짭조름한, 그러면서 구수한. 나봐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도토리 주먹면. 도토리 주먹면. 이렇게. 진짜. 이때 입안 한 가지 있을 때 아니 궁합이 너무 잘 어울리고 궁합이야? 사실 이 피즈 훈제 통삼겹살이 좀 딱딱해가지고 여기다가 제다치즈를 뿌렸으면 너무 과했을 거야. 근데 모짜렐라를 뿌리니까 절묘해. 세리야. 정통이. 아니 근데 과식을 안 하기로 했는데 과식을 안 할 수 없어. 과식을 부르게 되는 맛이야.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 아 진짜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행복해요. 나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는 내일부터 살 빼자야. 오늘은 먹어요. 아유, 그 내일은 돌아오지 않아.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야. 그러니까 평생. 그치? 물 말고 입맛 수 없다? 아. 뭐가 갈게? 갈배. 그렇지. 아, 커. 엄마 먼저. 오. 자, 이렇게. 커피. 이것도 조화가 맞는데? 아. 어디 갔어 내 거? 어디 갔어? 내가 남겼는데 분명히. 무슨 소리야? 엄마 다 먹었겠지. 다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남긴 것 같은데. 야, 남겼잖아. 야, 우리 잠깐 내기 한번 해. 넌 제일 큰 거 찍게. 그래? 너 먼저. 먼저? 골라보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나 딱 잡으면 그냥 들어오려야 돼. 야, 이거. 자. 이거 긴데? 이거, 오케이. 어, 뭐가 만만치 않은데? 만만데? 아니, 왜 이게 내가 훨씬 길어. 내가 길다, 보이죠? 내가 길다. 아, 내기 한 거니까. 내 내기는 다음 먹방 때 엄마가 다 준비하면 돼. 알았죠. 구매부터 준비까지. 아니 네가 준비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노동에 투자를 하는데 무슨 그거까지 해 내가 새끼야. 아, 오케이. 벌써 다 먹어가? 와 우리 진짜 잘 먹는다. 잘 먹기는. 야 먹는데 눈은 내가 믿어. 맛있다. 와 없어 이제 엄마님 나니 끝이야. 와 딱 비었어. 우리는 도토리 가족. 오빠 끝. 아 너무 잘 먹다. 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그래. 목소리가 난다 너야.